안녕하세요. 악튜러스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썬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네, 제일 먼저 알아볼 데이터 타입은 숫자형입니다. Numeric이라고 하고요. 제일 첫 번째로 인티저 타입이 있는데, 인티저는 우리말로 정수라고 하고요. 123, 0, 마이너스 345 이런 것들이 정수형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정수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접두어를 다른 걸 붙이면 다른 형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8진수 형태로도 변형이 가능하고 16진수 형태로도 변형이 가능한데 8진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옥탈이라고 하고요. 옥탈. 그리고 16진수는 헥사데시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8진수를 표시할 때는 숫자 0에다가 알파벳 5를 앞에다 붙여서 이렇게 0, 알파벳 5, 2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 0에다가 알파벳 X를 앞에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좀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신다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건지 모르셔도 일단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컴퓨터는 이렇게 우리처럼 10진수를 다루는 게 아니라 2진수를 다루기 때문에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진수라고 하면 0과 1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0, 1, 0, 0, 1, 0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흔히 이진수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은 이 이진수는 0, 0, 0, 0이면 0이고, 0, 0, 0, 1이면 1이고, 0, 0, 1, 0이면 어떻게 되냐면 2가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자리가 2의 0승, 즉 2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자리가 2의 1승, 세 번째 자리가 2의 2승, 네 번째 자리가 2의 3승. 이렇게 점점 앞으로 가면은 2의 4승, 2의 5승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0, 1, 0, 0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세 번째에 1이 있는데 얘는 2의 2승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4가 됩니다. 16진수를 잠깐 살펴보면은 16진수는 2진수는 한 자리가 0하고 1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16진수는 한 자리가 16가지 숫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에서 9까지는 그냥 숫자로 쓰고요. 10부터는 10이라고 쓰면은 두 자리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 B, C, D, E, F까지. 그러니까 F가 15가 되고요. 14, 13, 12, 11, 10이 되겠죠. 그러면 0, 0, 0, 3. 여기 이제 16이라는 밑을 적으면 16은 그대로 3이 되고요. 0, 0, 0, A. 16은 뭐가 될까요? 10이 되겠죠.
그러면 0010은 뭐가 될까요? 예, 얘는 여기가 16의 1승 자리이기 때문에 16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를 하나 내보면 00FF는 뭐가 될까요?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셨을 텐데 00FF, FF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여기가 16의 1승이고 여기가 16의 0승이기 때문에 16의 1승 곱하기 F. F가 얼마였냐면 15였죠. 그래서 15 더하기 16의 0승 곱하기 15가 됩니다. 얘를 계산해 보면 225가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숫자죠? 이 225는 조금 의미가 많은 숫자인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색을 표현할 때 RGB 색상에 250, 200, 죄송합니다. 225가 아니라 255죠. RGB 색상의 255는 가장 큰 숫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IP 어드레스의 IP 주소의 255도 역시 제일 큰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255가, 네. 몇 바이트죠? 225가 44, 네. 8비트,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입니다. 그걸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바이트라는 거는 8비트고, 8비트는 이진수 8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FF 같은 경우에는 이 16진수는 이진수 4자리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1111, 111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4자리, 4자리에서 8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깐 이진수와 16진수 변환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이 인티저형의 빌트인 펑션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정확히 모르셔서 상관없고요. 빌트인 펑션이란 거는 내장 함수라는 의미인데 이 인티저형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int라는 함수 그리고 옥트는 8진수로 변환하기 위한 함수, 그리고 헥스는 16진수로 변환하기 위한 내장 함수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다음 자료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형은 플로트입니다. 플로트는 실수형을 의미하고요. 실수라고 하면, 네. 뭐 이런 소수점이 있는 것까지 전부 포함하는 거죠. 마이너스, 정수까지 포함해서. 근데 보통 이렇게 정수만 나타내려고 하면 실수형을 사용하진 않고요. 정수형을 사용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3.4에 2에 10. 이건, 저희가 그 지수 표현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사이언티픽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과학 표현 방식이라고 합니다. 둘다 맞는 얘기고요. 플로트형은 뭐 간단한데 빌트인 펑션도 당연히 플로트입니다. 어떤 인티저를 플롯으로 바꾸거나 다른 것을 플롯으로 바 스트링을 플롯으로 바꿀 때 플로트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아볼 거는 잘 쓰이진 않는데 컴플렉스라는 것도 이 누메릭 타입에 속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복소수죠. 아마 수학 1에 아마 나올 텐데 이렇게 예,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는 거죠. 10 마이너스 5.5에 예,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복소수잖아요. 이 빌트인 펑션은
이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 PDF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고 계셨다면은 예, 안 적으셔도 된다는 점.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숫자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숫자형들 가지고 연산이 가능하죠? 뭐 더하기 빼기 같은 거. 이 기본 연산자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연산자는 이제 사칙 연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기가 두개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저도 잘 쓰는데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곱하기 3. 이거는 2 곱하기 3이 아니라 2의 3승, 즉 지수 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의 3승이기 때문에 8이 됩니다. 파워 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퍼센트 연산자가 있는데 이것은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 2는 예, 1이 되겠죠. 나머지 1이니까. 그리고 이 퍼센트는 모듈로스라 그래서 모듈로스. 네, 이 정수학을 공부하셨다면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나누기가 두개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나누기의 몫을 반환합니다. 몫만. 그러니까 나눈 거에 그 나머지나 아니면 뭐 정확히 나눴을 때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실수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정수 몫만 반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파이썬 2.0 때는 정수 나누기 정수에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정수를 반환했는데 파이썬 3.0부터는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하면은 그냥 실수로 반환을 해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나는 7 나누기 2를 했을 때 3.5가 아니라 3이 반환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3.5니까 안 되고 7 나누기 나누기 2를 해야지 3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또 다른 걸또 방법을 찾으려면 좀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이 누메릭 타입의 좀 다른 빌트인 펑션을 몇 개만 살펴보면요. 기타 파워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얘랑 같은 거죠. 곱하기 곱하기. 그래서 얘는 이제 지수 승을 의미하고요. 지수 승. 그리고 ABS. 얘는 absolute value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계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round. 얘는 반올림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numeric 타입은 이제 다 알아봤고요. bool 타입을 알아보겠습니다. bool 타입이라고도 하고 bool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뭐 설명할 게 많지가 않아요. true, false. 기냐 아니냐, 뭐 맞냐 틀리냐 이걸 이제 반환하는데 주의할 점은 이 true의 t와 false의 f를 시작을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자바나 C#에서는 소문자 써도 상관없는데 이 파이썬에서는 시작은 반드시 대문자로 해야지 신택스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시퀀스형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리스트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시퀀스. 시퀀스는 풀어서 설명하면 순서 있는
컬렉션. 영어로는 시퀀스. 시퀀스. 첫 번째로는 스트링이 있습니다. 스트링. 스트링은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뭐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뭐 헬로, 뭐 작은 따옴표 헬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다 됩니다. 뭐 아니면 You are genius. 스펠 맞나요? 틀린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스트링은 그 이뮤터블이라 그래가지고 이뮤터블. 이뮤터블이란 뜻은 수정 불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뮤터블은 스트링은 실제로 할당이 일어나도 값이 변형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트링 변수에 담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글을 쓰다가 영희가 학교에 간다. 근데 여기 이제 한칸 이렇게 띄우고 철수도 간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따옴표 안에 묶어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묶게 되면은 안 되고요. 이 엔터 자리에 이렇게 원 표시, 이걸 이제 역슬래시라고 하는데요. 역슬래시. 원 표시와 함께 n을 적어 주셔야지 실제로 한줄 띄운 문자열이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스케이프 캐릭터라고 하고요. 대부분 이제 역슬래시로 시작해서 뭐 n 이거는 이제 줄바꿈, 역슬래시 t 이거는 탭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간단, 문자열만 1시간 동안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다 얘기 못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빌트인 펑션으로는 이거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뭐 1, 2, 3이라는 거를 1, 2, 3 문자열로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하냐면 str 이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str. 그래서 str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저희가 리스트형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잘못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리스트를 제가 배열이랑 좀 착각해서 같은 자료형만 된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틀린 말입니다. 여러 자료형을 여러 자료형에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문자열과 다르게 뮤터블합니다. 수정 가능. 뮤터블. 이 뮤터블이라는 단어는 엑스맨에 나오죠. 엑스맨의 돌연변이가 변형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뮤터블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뭐 순서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 이제 다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뭐 문자열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탐, 뭐 스티브. 숫자도 이렇게 뭐 가능하고요. 섞어도 됩니다. 제프 75.5.
뭐 문자나 뭐 리스트나 다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만 1시간 넘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만 알아보겠습니다. 빌트인 펑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길이를 반환하는 랭 리스트의 길이, 그리고 제일 뒤에다 붙여넣는 어펜드 뒤에다 요소 추가, 그리고 정렬을 해주는 sort. 편하죠. 그리고 그 배열의 리스트를 뒤집어주는 리버스, 뭐 이런 것들 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형 중에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 튜플이 되겠습니다. 튜플도 저희가 많이 쓰는 건데 순서쌍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제 다 튜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value 1, value 2, value 3 이런 식으로 순서쌍 안에. 보통은 뭐 이런 것들 있죠. 위도 경도 쌍이다라고 하면 37.25도에 127.35 이런 식으로 뭐 x, 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3차원 좌표를 표현한다 그러면 10.5, 뭐 141, 57.3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뭐 x, y, z 같은 3차원 좌표일 거고, 얘는 위도 경도 같은 순서쌍이 되겠죠. 이 튜플은 수정 불가입니다. 이뮤터블이죠. 튜플도 1시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시퀀스형까지 알아봤고요. 기타형도 있는데, 기타 어떤 게 있냐면 셋이라는 집합 형태와, 그리고 저번 시간에 알아봤던 키와 밸류를 가진 딕셔너리 형태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파이썬은 그 자료형이 엄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치면 바 같은 그런 이제 배리어, 그냥 어떤 특정 변수가 정해지지 않은 형태의 변수를 사용한 자료형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게 할당되고 나서야 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당 변수가 어떤 데이터형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타입이라는 빌트인 펑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타입이라는 게 어떤 자료형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타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뭐그 실습 없이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만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자료형들 활용해서 어떻게 뭐 자료형들이나 연산자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